네, 오늘은 134쪽, 이제 겸께죠. 겸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는 빵이 있고, 밑에는 산이 있어요. 본래 산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위로 솟는 건데, 여기는 땅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처럼 거대한 능력, 거대한 실력, 거대한 학문을 지니고서도, 여기 땅은 그냥 평범한 평지로 생각하시면 그 밑에 처신하는 거죠. 자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인들보다 더 밑에 처신하는 것을 겸이라고 취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은 석계의 유태자는 불가이 영구로 수지 겸이라하니라. 기요 기대에 불가지여 형만이니 필체 겸손고로 대유지 후에 수지 겸야람 윗괴 군상 간하니 지중유산야람 지체 비하오늘 사는 고대지 물로 이거지지하니 겸지상야옴 이순고지 덕으로 이처비지하니 겸지의야람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겸유 형지 도야랍 유기덕이 불거를 위지 겸이님 인이 겸손자 처면하왕이의 불형호함 군자 유종은 군자 지혜호 겸손하님 달리고로 낙천이 불경하고 내충구로 태양이 불금하니 안미호 겸하야 충신 부력하야 자비인익 존지하고 자회이 덕이 광현하니 자소비 군자 유종야람 제소인즉 유욕 필경하고 유덕 필벌하얌 수사면모어 겸이라도 역불능 안행이 고수님 불능 유종야람 겸자는 유이 불거지의라 지호 내이 순호에는 겸지의야람 산치고이치지비연을 내쿠리지야 기하허니의 겸지상야람 점재여시즉 형통이의 유종의님 유종은 위선구리 후신야람 이 겸께는 그 구삼효 하나가 양효네요, 그죠? 잘 보시면 근데 구삼효는 양의 자리에 양효가 있네요, 그죠? 다른 데는 전부 그 음효만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음효들이 이 구삼효의 행동을 지켜보는 그런 괴가 되겠네요. 그죠?
겸은 서계의 유대자는 불가 이영고로 수지이겸이라 하니라. 겸은 서계전에는 유대자는 큰 것을 가진 사람, 앞에 대유괴가 있었으니까 갖고 있는 것이 큰 것은 불가 이영. 여기 영자는 가득 찰 영자니까 가득 채워서는 불가하니 가득 차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니 고로 수지이겸이라 하니라. 그래서 겸손할 겸자로 받았다라고 했다. 기유 기대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커짐에 불가 지여 영만이니 그 가득 찰 영자, 가득 찰 만자, 영만에 이르게 해서는 불가하니, 아니되니, 필제 겸손고로 그 방법은 반드시 겸손한 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유지 후에 대유괴 뒤에 수지이겸야라, 겸괴로서 받았다. 위궤 곤상 간하니 그궤된 것은 곤 땅을 상징하는 곤이 위에 있고 산을 상징하는 간이 아래에 있으니 지중 유산야라 땅 속에 산이 있는 형상이다. 지체 비하를 땅의 체는 낮고 낮건을 산은 고대지물로 반면에 산은 높고 큰 물건으로 거치지하니 땅의 밑에 거하고 있으니 겸지상이에요. 크게 겸손의 상을 따오게 된 것이고 이 숭고지 덕으로 높을 숭자, 높을 구자죠. 높고 높은 덕으로서 처비지하니 낮은 밑에 땅은 원래 낮은 것인데 그땅 밑에 처하고 있으니 겸지의야라. 그게 바로 겸손의 의미가 된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주자는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리라. 그러니까 인이라라고 한 것은 딱 단정을 한 말이고 일이라는 추측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겸은 형통하니 군자가 소인이 아니고 군자가 마무리를 둘 것이다. 겸유 형지도야라. 겸손에는 겸괴에는 형통의 도리가 있다. 유기덕이 불거를 위지겸이니 그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덕의 위치에 거하지 않는 것을 겸손할 겸자 겸이라고 위지 말을 하니 인이 겸손 자처면 사람들이 겸손으로서 자처 스스로 거기에 처한다면 하왕이 불형호와 어디를 간들 형통치 않을 수 있겠는가. 군자 유종은 군자가 마무리를 둔다, 끝을 둔다라는 그 말은 군자 지 존호 겸손하니 군자는 뜻이 겸손한 데에 있어요. 그러니 달리고로 이치에 통달했기 때문에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낙천이 불경하고 여기 천자는 천리지요. 천리를 즐기면서 다투지 않고 하늘의 이치가 그런 걸 다툰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충고로 내면으로 즉 속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천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므로 퇴양이 불궁하니 퇴는 한발 물러서는 거고 양은 가지고 있던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퇴양하면서 불궁하니 긍자는 자랑할 긍자지요. 남한테 자랑하지 않으니 안디호 겸하야. 그 여기 안자는 우리 그안그 생이 지지자
다음에 안이행지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쓰는 안자 같아요. 그래서 안리호 겸, 겸손하는 데에, 겸손을 실천하는 데에 편안히 여겨서, 겸손한 것이 그냥 습관화가 돼서, 종신부력하야 죽을 때까지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자비인이 익존재하고 자기 스스로 낮추기도 하지만 낮추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자회의 덕익 광연하니 스스로 이 회자는 이게 감춘다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해야 되겠죠.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해도 그 덕은 더욱더 빛을 내고 드러나게 되니 자 소위 군자 유중야라 이것이 바로 군자가 끝을 둔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 소인은 안 될까요? 제 소인즉 소인에 있어서는 유욕필경하고 여기 욕자는 하고자 할 욕, 할만할 욕, 뭔가 해볼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쟁을 하고 유덕필벌하야 조그만 뭐 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결과가 있으면 덕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자랑을 해서 벌자는 자랑할 벌자예요. 그죠? 수사 면모어 겸이라도 설령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소인으로 하여금 겸손의 덕을 흠모해서 힘쓰게 한다 하더라도 야 겸손이라는 게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걸 흠모하고 이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야 불능 안행이고 순이 여기 안행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 행하는데 편안하게 여기면서 고수 여기 고자는 진실로 고자예요. 진실로 지킬 수가 없으니 금방 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불능 유중야라 끝을 둘 수가 없는 것이다. 군자와 소인의 덕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있어야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죠. 여기 아주 그리고 띄었어요. 유욕필경, 유덕필벌이라는 이 여덟 글자가 정말로 여기 겸괴의 그 반대 입장을 쓰는 거예요. 겸자는 유이불거지의라. 이 겸이라는 것은 유이불거지. 여기 유자는 가지고 있을 유자로 해석을 하자고요. 갖추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거하지 않는 뜻이다. 지호내이 이 말 아시겠어요? 지호내이 순호외는 겸지의야라. 이 간상년 산괴가 간괴가 그칠 지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호내 그러니까 내괴는 산이 있으니까 지호내 내면으로는 그친다. 그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내 욕망도 이치에 맞게끔 그칠 자리에 그치는 거지요. 근데 그게 내호, 그러니까 지호내니까 속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는 거고 또 외면으로는 순호외, 순종하는 거예요. 이치에 따르고 다른 사람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 말도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지 못하면. 그리고 뭐를 꼭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면으로 그치고 밖으로는 순종하는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할 겸자의 뜻이 되더라고요. 산 지고이 지 지비연을 산은 지극히 높고 땅은 지극히 낮거늘 내 쿨이 지어 기하니 곧 굽혀서 그 높 지극히 높은 산이 굽혀서 지어 기하니
그 밑에 그쳤으니 거기서 겸손 겸자의 상이 보이더라는 거죠. 점자 여시즉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형통이 유종이니 이 형통해서 마무리를 두게 될 것이니 유종이라는 말은 선굴이 후신다라. 우선 굽혔지만은 뒤에는 펴진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좀 좋지 못했지만 뭐 성경책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다던데 그런 개념인 거죠.